안녕하세요. 사라고고입니다. 가성비 UL 백패킹 편입니다. 네, 이건 안비사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왜 굳이 저렇게 자냐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경량도 경량이지만 흔하고 평범한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차별적인 백패킹을 해보고 싶은 로망에 그런 측면에서 텐트와 침낭이 단 120달러에 불과한 구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네, 3F UL 기어의 미니 타프 겸 비오스로 무게는 가이라인 포함 189g 정도며 원단은 15데니아 나일론 실리콘이고 방수는 5000mm, 길이는 2.3m, 폭은 1.5m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초 위로도 사용 가능하면서 미니 타프 용도로도 설치가 가능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알리에서 단돈 24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매우 저렴한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일단 타프로 사용하려면 가이라인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다이니마 줄과 야광 스토퍼를 활용해서 줄을 달았고요. 정면의 메인 가이라인은 스틱을 활용해서 자립을 해야 하므로 넉넉히 1.5m 정도로 하면 되고 정면의 좌우측 줄은 약간 타프가 뜨기 때문에 30에서 50cm 정도로 해서 달면 되죠. 뒤쪽은 거의 바닥에 붙기 때문에 5cm 정도로 맞추면 됩니다. 팩다운 순서는 뒤쪽 좌우끝을 팽팽하게 해서 박아주면 되고요. 데크팩을 사용할 때도 방식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 중앙의 가이라인을 길게 빼서 고정한 후 준비한 스틱을 활용해서 세우면 기본적인 자립은 되죠. 이어서 정면 좌우측도 마무리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프 셀터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삼각형 셀터 구조로 하게 되면 좌우측이 대칭은 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내기에는 전혀 문제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내부 길이는 미니 타프 성격이다 보니까 다소 짧게 빠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스틱의 길이를 지금보다 줄이게 되면 전고는 낮아지면서 폭은 넓어지게 되므로 본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되죠. 네, 중간에 있는 저 구멍은 아시다시피 머리 부분을 덮는 모자 역할로 이렇게 타프로 사용하게 되면 줄을 당겨서 내부로 바람이나 빗물이 유입되는 걸 막아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쳐다보는 실내 각도를 보면 충분하게 지낼 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실제 사용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배낭은 야마토 미츠의 미니 커스텀으로 용량은 32L며 운행의 편의를 위해 숄더 포켓 두 개는 별도로 장착을 했고요. 일행들과 함께 온 백패킹이라서 먹거리는 평소보다 많이 패킹을 한 편이지만 배낭에 다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는 게 지금 이 타프 셀트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의 손바닥 정도 크기로 매우 작은 편이거든요. 스틱은 자립을 위해 마운틴킹의 할리퀸 한 개를 챙겼고 120cm 길이에 무게는 132g입니다. 메인 조명은 스틱에 달아주면 가장 좋고요. 실내 바닥 세팅을 위해 타이백 그라운드 시트를 깔면 기능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꽤 만족스럽게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고정을 위해서 스틱을 타이백 위에 올리면 되고 내부 넓이에 맞춰서 일부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사라고고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사용할 가성비 구수 침낭인 이지스 맥스 윈드 하드 티니2로 무게는 495g 정도입니다. 컴포트는 7도며 리미트는 2도 정도인데 구입 가격은 106달러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부피는 우버라이트 RW 매트와 비슷한 정도고요. 특징은 퀼트 침낭으로 누웠을 때 등쪽은 오픈되어 바로 매트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스타일입니다. 같은 충전량이라도 위쪽으로 보온력이 더 좋으며 무게 감량도 가질 수 있는데 극동계를 제외하고 해먹 같은 스타일 등에 특화된 편이죠. 지금 같은 날씨에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새벽에 온도가 내려간다고 해도 침낭과 매트가 밀착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침낭에 들어가서 자는 느낌과 다르게 마치 포근한 이불을 제대로 덮고 자는 것 같더라고요. 뭐랄까 수면의 질이 꽤 좋다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극동계로 가면 조건과 구성을 달리해야 사용 가능하겠죠. 내 발이 좀 밖으로 튀어나왔죠? 어쩔 수 없습니다. 미니 타프의 길에서 오는 한계로 인해 똑바로 누우면 지금처럼 되거든요. 그러나 옆으로 새우처럼 잘 때는 괜찮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실내 모습을 보면 침낭이 꽉 차게 보이는 그림이고 눕는 방향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가 있으며 침낭과 비비색을 같이 사용한다면 더 활용폭이 좋아지겠죠. 습도가 높은 환경이라서 머리 부분은 막아주었습니다. 온도는 16도에 습도가 100%네요. 100%. 실내 컨디션도 보시다시피 촉촉하게 다 젖은 상태죠. 뭐 그래도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 지금 상태에서 자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자면서 타프의 물방울이 얼굴에만 안 떨어지면 저는 개의치 않으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다음날 새벽 상황으로 온도와 습도의 조화와 침낭 덕분에 아주 꿀잠을 잤는데 머리와 발쪽은 스킨에 닿아서 좀 젖었더군요. 그래도 자면서 인지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만지니까 그냥 뚝뚝 떨어질 정도의 컨디션입니다.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도 그려보는데 더 만지면 안 될 것 같네요. 난리 나겠습니다. 그래도 원단이 10대니아 DWR 발수 마감이라 지금 상태에서도 보는 잘 해주고 있고요. 발이 튀어나온 상태로 잤는데 뭐 아주 잘 잤습니다. 아마 한겨울이었으면 힘들었겠지만요. 침낭 내부의 모습으로 쾌적한 상태며 스킨 안쪽의 거위털이 그대로 보이는 비주얼입니다. 네,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타프와 킬트 침낭의 다양한 조합이 있겠지만 120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할 수가 있으며 무게와 부피 또한 상당히 아주 작은 편이기에 경량 배낭을 사용하고 종주 등을 하는 경우에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누구나 하지 않는 스타일에서 오는 자기 만족도 덤으로 얻을 수 있고 추가적인 아이템들로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형도 가능하므로 이런 식의 백패킹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므로 지금 바로 해보셔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소개된 장비들은 더보기에 링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